자, 우선 이제 오늘 세 가지, 뭐,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뭐, 주식 시장의 황금기는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8월 달에 지금 현재 하락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대한 분위기에서 또 아직까지 안 사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그런 기회를 놓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사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빠질까라는 또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또 금리를 또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그러면서 환율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양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방향성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지수를 좀더 상세하게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수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 이제 지수를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제 거래량이 줄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은 이제 꾸준하게 줄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단에 이제 거래 대금이 늘었단 말이죠. 자,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오던 전기전자 또는 자동차 이런 전차군단 쪽에 대한 매기세 자체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오고 이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지만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빠져서 그냥 나가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냐는,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빠져가지고 유입되지 않죠. 돈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외환이 유출되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외화가 많아지면 환율은 내려가, 워낙 강세가 나타나는데, 외화가 빠져나갔으니까 워낙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상단에 있는 321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일단은. 이 자리가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까 시장이 함께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으니까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내리는데, 자, 저는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지점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점이 상당히 약하게 작동하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한번더 투매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과 하단의 3000포인트 전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강하게 이 자리까지 돌파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에 대한 이탈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한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본전 심리는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변곡점에 대한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돌아서 움직였다면, 뺐다가 올렸다가 다시 빼버렸다면 여기에 투자 심리와 여기에 투자 심리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웨이로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도 물린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 물린 거예요. 똑같은 투자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땡겨올릴 때는 강하게 땡겨올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단에서는 우리가 분할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도 한번 같이 봤을 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60포인트가 내려왔는데, 자, 지금 대형주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최악에 대한 상황에서는 저는 3000포인트 전후까지는 감안해야 된다. 대신에 이런 자리가 퍽 이런 식으로 뭐 무너지듯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찔찔찔찔찔찔 세면서 기간 조정 또는 건전한 조정 내외로 8월 말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인 거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좀 과한 거예요. 과한 겁니다. 지금 52평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벌어진 각도가, 이격이 엄청나게 커요. 이만큼에 대한 이격이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을 보면요, 지금 52평의 밑에서 보면 52평과에 대한 이동평균이 4%가 괴리가 나 있고, 22평과는 지금 7%에 대한 괴리가 나 있거든요. 그냥 지금까지 그릇만큼에 대한 괴리가 붙어 있던 적이 없어요.
항상 괴리 자체가 거의 없이 이 이평선 자체를 물고 올라왔던 시장이었는데 결국에는 괴리가 이만큼 발생했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5이평선을 지금 붙이면서 넘어왔던 거지 괴리를 엄청나게 준 적은 없었어요. 그럼 밑에서 지금 20선과도 지금 여기에서는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그죠? 대신에 여기에서는 지금 22평과도 지금 7%에 대한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그만큼 벌어졌다는 것은 발산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발산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렴이 다 고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산이 크니까 다시 좁히려는 힘이 또 작용한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발산 수렴, 발산 수렴이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에 다시 한 번 더 수렴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겁먹으면 안 돼. 어차피 빠지는 거는 빠졌단 말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빠졌다. 끝. 거기서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졌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인과관계 성립한 게 아니야. 빠졌다. 끝. 그러면 빠졌기 때문에 이격을 좁힐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가 한 번만에 무너지면서 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 개별주들이 돌아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것들인데 앞서서 오늘 공개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가가 42,300원부터 9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유튜브에서나 또는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런 대형주들이 2배, 3배씩 오르는 것이 상당히 좀 급하게 올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섞여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릭이 들어오고 하락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반등이 없었다면 여기서 반등이 전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올렸다가 빼버렸거든요. 그럼 이건 트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등보다는 한 번 더 뺄 수 있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2평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요게 이 2평 242평이고 그 밑에 482평입니다. 그러면 1년간의 평균 종가고 이 자리는 이 자리는 2년 동안의 평균 종가예요. 그냥 2년 전에 업황으로 퍼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스트리밍 서비스 지금보다 훨씬 더 적어진 상황이고 코로나가 나오기 전인 거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자동차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근데 그 2년 동안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반등을 이 사이에서는 붙여낼 것이다. 대신에 지금 자리보다 더 좋은 가격대는 반드시 오를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유튜브는 공략을 했듯이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자리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로 판단한다면 분할도 상관없다. 마이크로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원한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일단은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업황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업황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지는 것은 추세는 아직까지 상승은 붙어져 있으니까 저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갭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반등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죠? 앞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대한 상승 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는 지지를 밟고 반등, 지지를 밟고 반등 이걸 노릴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뭐가 나올 수 있냐? 투매가 나올 수 있다 했죠. 지금은 중요한 기점에서 주가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무너지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21만원 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파동이 들어가더라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은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행보 내지 조금 조정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당분간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도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완전 장기는 상관없지만 당분간은 좀 더 좋은 가격대를 좀 보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업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우리가 잡아서 가는 것이 조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좋은 가격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변수를 좀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국내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26일 금리가 이제 세 번 남았어요. 10월달, 11월달. 이제 8월 26일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동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져야 됩니다. 지금 은행들은 보면 대부분 다 대출금리는 이미 다 올렸거든요. 대출금리만 올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번에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9월달 민심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면 정부 정책과는 조금 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10월달에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늘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금리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미국은 최대한 그 초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아직까지는 말뿐이다.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도표를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이 조금은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인,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8월달 말 그 정도만 좀 넘긴다면, 9월 초까지만 넘긴다면 다시 한번 더 9월달에는 좋은 모습으로 또 시장이 반등 탄력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예상이 빗나가서 8월달에 금리 인상 해버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테이퍼링도 아예 필요 없어, 그럼 테이퍼링 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건데, 그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동결이 나오고 테이퍼링도 일종의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안정화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다음 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조금 붙이면서 건전한 조정 양상으로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장이 뭐 오른 날도 있고 항상 빠진 날도 있어요. 그 현금 20%를 모아왔던 것들을 이제 정말 잘 사용하는 시기가 돼줘야 되고, 오늘은 그 중에 현금 20% 일부를 써야 되는 날이에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코스닥 개별주에 써야 되는 날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시장이 빠지면서 지수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기술적 반등을 붙여낸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이 과하게 빠졌다면 반드시 다음 주는 과한 반등이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 반등을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시장을 한번 같이 마무리를 해봤습니다.